보마. 여기 보시면 DB 손해보험인데요. 자, 여기서 또 내렸어요. 이번 달. 네, 이번 달 내렸죠, 지금. 이번 달 7% 정도. DB도 12월 달이랑 그다음에 1월 달에 한번 인하가 됐어요. 인하가. 네, 인하가 됐는데 3월 달에 또 한번 7%가 할인이 됐는데요. 4월 달부터는 할인이 어떻게 된다? 없어질 예정이다. 자, 저 보험왕 25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일단 49,000원 나오는데요. 20년나 90세 만기로 네, 이 보험료는 25세 여성 기준이에요. 25세 여성 기준.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비갱신. 그래서 일단은 한화손해보험이 3대 진단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에 1억 넣어드렸어요. 뭐 1,000만원부터 가입은 가능한데 후유장에는 있으면 나쁘진 않으니까 그래서 1억으로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료 50% 납입 지원, 교통, 골절, 5대 골절, 깁스 치료비, 이거 짜잘한 거 얼마 안 하니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상, 중증화상, 암, 그 다음에 유사암. 암은 5천 넣어도 되는데요. DB손해보험에 수수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기 조건이 1,000만원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만 넣어드렸고요. 유사암은 20%인 얼마? 800만원. 그리고 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특정, 카티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심혈관 1,000만원, 중증 산정 특례 매년 1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S코드, M코드 보장 범위가 넓고 질병 코드가 무려 65개나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5대 각막이식, 그 장기이식, 조혈모, 질병 중환자 다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20년나 90세 만기 25세 여성 기준으로 49,909원으로 프리미엄 플랜이에요. 풀 보장.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20년나 90세 만기 25세 역시 여성 기준으로 한화손해보험이 3대 진단비 가정하에 수수비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디플랜, 한화와 DB플랜, 한디플랜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상해후유장에 일단은 상해후유장에 1억은 한화손해보험이 있다 보니까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암진단비 한화에 4천 있으니까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한화가 저렴하면 한화에 다 넣어둘 수 있는데 수수비만 또 가입이 안 되거든요. 연기 조건이 DB에 붙다 보니까 일단은 암진단금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유사암 800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화에. 그래서 200 넣어드렸어요. 양성 내종양 질병 수수비가 또 5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엔대 수수비도 넣어드렸고요. 종수수비도 지금 3월 한시적으로 1종 30, 그 다음에 3종 300, 네, 한도가 올라갔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호종 수수비. 네. 그리고 5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잖아요. 390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타사는 5종에 1,000만원이 얼마? 25,000원, 3만원 정도로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종 수수비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39,199원이다. 자, 그러면 아까의 49,000, 한화손해보험, 49,000, 아까 얼마였죠? 909원.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디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네. 자, 이 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일단 보험료가 89,228원으로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한화손해보험은 일반암 4,000, 그 다음에 유사암 8,000, 유사암 800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암 1,000만원, 유사암 200, DB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1,000만원씩, 그리고 산정특례 1,000,000씩 넣어드렸고요. DB는 양성내종양 1,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질병 50만원, 119대 특정 엔대 수수비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상해 수수비 100만원, 질병 1호, 상해 1호종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한화손해보험에 카티 뭐 여러가지 짜잘하게 암치료 특약을 넣어드렸고요. 오른쪽에는 DB는 안 넣어드렸어요.
뭐 납입전 둘 다 똑같고 골절, 5대 골절, 깁스, 화상, 중대한 화상, 5대 장기이식, 각막이식, 졸연못 해포, 질병 중환자시 의무죠. 다 넣어드렸어요. 오른쪽에는 혈정용해 치료비 일단 1,000만 원. DB 같은 경우는 매년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죠. 타산을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데 일단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산적특례 진단비처럼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가족을 100채 또 1억을 넣어드렸어요. 다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오른쪽 맨 위에 하나와 DB 한디플랜으로 89,02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 보시고 아 글자가 막 안 보이는 사람들 막 있어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뭐 아 보호막 채널 좋은데 글씨가 너무 적어 이러신 분들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그리고 25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25세 24세나 23세 22세는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고요. 26세 7세 8세 9세 30세는 보험료가 한 3-4천원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지금 25세 여성 사무직 1급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린 금액이 89,028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